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올 수 있다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를 한 것은 완전한 거짓말임을 밝힙니다. You're gonna have to take that off. Just you can take it off. You're helping. 이거는 100% 문재인 정권에서 방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얘기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지 어느새 10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모임이나 여행, 그리고 학교나 종교활동처럼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불안한 시기를 틈타 우리 주변에 떠도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인포데믹. 바로 코로나19 관련 가짜 정보의 확산인데요. 이런 인포데믹 현상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 또는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8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아유, 아주 차가 가득한 게 오고 그냥 그 약들이 답속을 해서 아유, 이 조그만 동네 사람도 없는 동네. 그 먹고 하고 사 먹고 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데려갔어요. 아마요. 바로 옆에 적집에서 코로나 걸린 분 있다고 해서 좀 놀라셨겠어요. 아유, 놀래고 뭐 여기 사람들 다 아주 꼼짝도 못하고 집 있고.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최초 감염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자평하는 것도 내가 봤잖아. 땡땡으로 진짜 잡아가는 걸 내가 봤거든.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한옷 입고 막 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안에서 그리고 이분들은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나는 그것도 또 자세히 모르는 거지. 근데 나중에 나는 또 그것도 알았지만 이 사람이 뭐 들먹는 데 갔다 온 거. 8월 17일 최초 감염자 집에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집회를 갔다 왔어요. 파리도 집회. 전날 원래 우리 보건소 와서 검사하기로 했었는데 오다가 되돌아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직원 두 명이 갔지요. 검사를 해드리려고.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셨어요. 부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자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진단검사를 권유하자 부부가 거칠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한테 이제 손을 댔어요. 접촉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직원들도 이제 나랑 그럼 너희들도 접촉을 했으니 너희들도 검사를 같이 똑같이 해야 되겠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부부는 보건소로 이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성 판정 직후 부부가 차를 타고 마음대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움직인 거죠.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또 간 거죠. 양성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또 뭐 재검을 하겠다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거고 그거는 잘못됐죠. 왜 이런 소동을 벌인 건지 이유를 듣기 위해 포천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침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니, 가서 몰라.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그는 한참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부부를 고발했지만 가족들은 보건소 직원을 접촉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접촉조차 안 한 거예요, 이 거리에서. 이렇게 손도 못 잡은 거예요, 그냥.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한 건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받으려고 했던 거죠. 집회 때 뭐 보건소에서 받으면 다 뭐 양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에서 어머니가 좀 믿고 그래도 대표가 예,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다 못 믿어가지고 지금 못 믿을만 하잖아요. 뭐 리스크 그렇게 애초에 다 그 복사 붙여놓고 좀 다 놨는데 그걸 누구 믿겠어요.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에 여기 코로나 진원지가 여기라는 거 나왔어. 안 나왔잖아. 왜 광화문 세력들에게만 다 뒤집으시오. 그게 아니잖아. 방역당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 애국적 행동에 마치 주눅이 들어서 떨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절대 떨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그는 개천절 대규모 시위를 준비한 당사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도 인연이 있는 그는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기 방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기.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전철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식당도 가고 어디서 걸린지를 알겠습니까? 광화문에서 걸렸다고 하는 그 설정을 해놓고 광화문 몰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 방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사랑제일 교회 측과 극우 유튜버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합니다. 희한하게 문재인 코로나는 교회와 집회에만 발견이 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온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이 수도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광화문은 절대로 원인이 아니었다. 증명이 안 된다. 마치 광화문을 이 나라의 그 역병의 주범처럼 마녀상을 환영하는 예, 예. 거는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땐 정치적이다.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소문의 발원지는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합숙에 참여했던 유진 씨. 그는 광화문 집회 이후 교회 측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건소나 나를 지정해준 데 가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개인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아무래도 좀 결과가 부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개인 병원 가서 따로 받았다고. 그냥 가서 받을 때도 8.15 집회 갔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우려가 돼가지고 한번 검사 하나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서는 개인 병원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녹음 파일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누가 엉터리일까요? 보건소가 엉터리일까요? 병원이 엉터리일까요?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양성 판정 연락을 받으셨는데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니가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니들 서초에서도 거짓말 자꾸 치고 중랑구 용산구 다 마찬가지요. 해당 전화를 받았던 담당자는 검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양성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음성이 나왔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양성 현장 나올 때만
때마다 저희가 격리를 시켰잖아요. 병원이든 생활치료센터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부러 양성자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8월 12일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그 이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교인 540명 중 7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내내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발 코로나 확산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울산 광역시가 광화문 집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0건 확진자가 광화문을 갔다 오셔서 증세가 발현돼서 자기 스스로 이제 검사를 받았던 분인데 양성 판정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 4차 감염까지 이렇게 지금 N차가 일어났는데 전체 한 30명 정도가 지금 감염됐거든요. 역학조사 결과 70번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이후 등산과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입주민 모임에 참석한 8월 18일엔 이미 코로나 증세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누구도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갔다 오신 걸 숨겼었고 입주자 대표 회의할 때 그래서 그날도 기침을 계속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막 계속 물으시니까 집회 갔다 왔다 해서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검사 받으셨냐. 그때만 해도 이제 시에서 광화문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해라라고 벌써 공고를 했던 때였거든요. 8월 21일 70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주자 모임에 참석했던 아파트 주민은 물론 그의 딸과 사위, 초등학생 손녀까지 연쇄적으로 감염됐습니다. 전 입원한 날짜부터 해서 한 10며칠간을 거의 한 39도 이상 고열이랑 그리고 또 뭐 구토, 설사 이런 걸 엄청나게 해서 아마 그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집회를 가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갔다 왔다 이제 검사만 받으셨어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건데. 70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또 있습니다. 그가 참석한 친구들 모임에서도 2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된 지인을 통해 3차, 4차 감염도 이어져 울산에서만 30명 이상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N차 감염으로 해서 감염이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사실 아이들만은 안 걸리길 저도 너무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큰애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애들 생각만 하면 지금도 이제 좀 네,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힘들었죠. 지금도 그렇고. 네. 감염된 이들 중에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84세 환자가 확진 이후 불과 3주 후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버님이 그리고 혼자 계시다가 네네. 그렇게 이제 또 운전을 혼자 하셨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솔직히 뭐 알리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아직도 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70번 확진자의 부주의가 너무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집회 갔다 오고 나서서 바로 검사를 받으신 걸까요? 제가 집회에서 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대부분 바람에 직장도 달리고 이거 뭐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너무 비난을 많이 받고 이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잘못한 적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간 적이 없다. 난 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왜 받냐? 왜 받아야 되냐? 내가 지금 멀쩡한데 왜 받아야 되냐? 하여튼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런 집회를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또 죄 없는 그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시민들이 또 감염이 돼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8월 18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 역학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퍼진 광화문발 확진자가 647명에 이릅니다. 중증 환자도 사망자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국민을 향해서 강제 검사를 시행하고 겁박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과정에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야. 거기 다녀온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또한 연관된 환자가 또 2, 300명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아니 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갔다 온 사람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8.15 집회에 가서 확진된 사람 중에 일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는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문진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통에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을 뿐 특정할 만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후 외부의 민간 의료기관 관계자가 직접 검체를 수거합니다.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전국 113개에 이릅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결과를 조작하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 검사 센터들은 일단은 검사 정확도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작이나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큰 위험도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던 것 같아요. 검사 기관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검사 기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값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 전산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8.15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가족들도 그럴 수 있는 건가? 보건소에서 이제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되게 힘이 빠지죠. 저희가 다 1대1로 하는 건데 예, 그걸 뭐 이렇게 가짜 없는 걸 있다고 해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빠지는 지난 10월 3일 경찰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구구단체가 공지한 집회 예정 시각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을 각성해! 대한민국이야 여기는! 문재인 원북으로 가라! 문재인 원북으로 가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 일부가 광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났어요? 계엄령 선포됐습니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문재인 규탄하는 사람들 한두 명도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얘기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국민 걱정도 없고 국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들과 사실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IQ가 한 자리만 되고 눈과 귀가 있으면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지금 정작 재확산의 책임자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